이란에 다녀온 것을 성지가 좋다 특집으로 지금 전국에 방영이 되고 있고 내일은 4회째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기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많은 시청자 뭐 1위라고도 하고 뭐 대단히 하여튼 많이 보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이 저보다는 이란을 다녀온 성직자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란 갈 수도 없고 또 가도 그렇게 아무데나 가서 사진을 찍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와서 성지의 이상으로 감동을 주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란은 다니엘서, 에스더서, 학계, 스가랴, 에스겔서 이 무대이기 때문에 성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특별히 그 이란은 에스더와 또 우리 다니엘을 보려고 갑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세계에 없는 문화유산도 많지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의 무덤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 무덤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지키고 있고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무덤을 삼엄하게 철저하게 봉쇄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은 누가 지킬까요?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 이란이 2500년을 계속해서 저들은 이 다니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에 보십시오. 이란과 이스라엘, 적대국 가운데도 적대국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25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니엘을 배척하지 않고 다니엘의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곳에 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유대인과 차별 없이 오늘 교회와 차별 없이 다니엘을 귀히 여긴다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여러분에게 잠시 극히한 부분이지만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무덤 아닙니다. 제가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다니엘의 관이 있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는데 산뜻만한 카메라로 안을 집어넣어가지고 가만히 찍은 것입니다. 예.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을 때 찍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계 이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모든 종이는 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두 헌금을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헌금 넣을 수 있는 그 구멍만, 열어 넣을 수 있는 구멍만 저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 곳은 호텔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호텔을 잡았는데 제가 아니다. 여기 어디라도 잘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자면서 다니엘의 무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다니엘의 특징은 기도니까 하루 세 번씩 새벽과 낮과 저녁을 기도했으니까 우리 무덤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공동으로 야외 마당에다가 여러 개 침대를 갖다 놓고 밖에다가 낙타나 말을 메어놓고 들어와서 수천 년 동안 자고 간 그곳에 저희들이 하룻밤을 자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잤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예. 제가 아무도 도전 못하는 일에 하나하나 도전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17배가 되니까요.
뭐 종일 달려봐야 한 구간밖에 못 갑니다. 그 거대한 나라를 끊임없이 하루에 500km, 800km를 달리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예, 이 박사님도 다 모두 옆에 저렇게 하룻밤을 지나면서 이 무덤을 가기 위하여, 예, 다니엘의 무덤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솟아 있는 타워가 무덤이 있는 그 위에 타워입니다. 탑입니다. 예, 보시는 대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예, 새벽이니까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는 그 마당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예, 제가 최초로 이제 문을 열어주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 다니엘의 신앙 감동을 주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현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린 저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슬람이 다니엘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됐습니다. 예, 저를 다니엘은 극히 작은 하나의 소년이었고, 요사이로 말하면 14살 되는 그런 소년이었고, 나라를 잃고 부모 형제 없이 붙들려간 하나의 노예입니다. 수백 개국에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 온 많고 많은 노예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백성과 다른, 바빌론의 백성이나 어떤 민족과 다른,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2500년을 하나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다, 믿음이 저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고 믿음이 저 생명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도 자기 아버지 무덤도 지키지 않고 할아버지 무덤, 진주 할아버지 무덤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 무덤 지키는 분들이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이 양반이라고 하지만은 고조 할머니 무덤을 여기저기 다 흩어놓고 있었는 것을, 그 많은 집안 가운데 예수 믿는 내가, 제사 지내지 않는 내가, 종갓댁도 다 있는데 내가 그 무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모에게도 잘하고 돌아가신 어른들, 조상들에게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자손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조상들을 잘 모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소중하고,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망하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살아나고 어떤 위기, 환난, 시험에서도 승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비결이, 복되게 사는 비결이, 후회, 어미 없는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요사이 다니엘서 공부하지만은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내고 사자굴에서도 자기를 건져내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치하는 최고의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 고레스 다리오 왕까지 높은 그 자리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총리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를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전에 있던 비서실장, 이 비서실장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어려운데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했는데 그 많고 많은 페르시아의 인물 가운데 왜 또 다니엘을 씁니까? 고레스도 다니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 벨사살도 다니엘.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를 다 통치하는 대바벨론이, 대페르시아가 어떻게 다니엘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수천 대의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땅에서도 믿음이고 이 땅을 떠나서도 믿음입니다. 천국 갈 때 유일한 티켓은 믿음 있는 자만이 문이 열립니다. 다른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어떤 어려운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은 땅에 있는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수석을 줍는 사람은 홍수가 나면 모든 강변을 뒤집고 다니듯이 돌을 찾듯이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도 아시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국가에 대한 장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보고 너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내가 알아서 깜짝 놀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나더니 선지자 같네요. 난 너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 아닌 거 알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고기 못 잡는 걸 알고 오셨어요. 깊은 곳에 금을 내려라. 못 잡는 것도 아시고 잡는 것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바벨론에 있든 아수르에 있든 나라가 바뀌고 천번 만번 바뀌어도 믿는 자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폴로 우주선을 만드는 곳에 가봤습니다. 나사 그 발사하는 곳도 있고요. 여기는 어떤 곳이냐 하면 뉴욕과 워싱턴 중간에 있는 지점인데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이, 그곳에는 과학자만 3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찍이 과학자 한 분이 서울대를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이 나사국에서 아폴로를 만드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늘 나다나엘과 꿈을 꿨어요. 주여 대한민국도 속히 우주 강국으로, 인공위성을 하늘에 날리는 이 우주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는 서울에 와서 우리 교회를 참석하면서 뭘 받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저에게 꼭 한 가지 선물하고 싶었대요. 김삼환 목사님을 꼭 이곳에 구경을 한번 시켰으면 좋겠다. 어느 국가 원수도 올 수 없고 자기들도 이 동네에서 옆동을 가본 일이 없답니다. 20년 있어도 옆동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막한 경계가 있는 곳이지만은 목사님을 꼭 이곳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미국 정부 FBI가 저를 2년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 다니엘 같다, 믿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고, 특별히 목사님은 안심해도 된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과학적인 용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전문 용어는 와봐서 다 들여다 봐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건만 알지, 기계만 알지, 뭐 이런 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그때, 야, 영어 못하는 복이 이렇게 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 영어 잘하는 분, 나사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못하는 자만이 가는 이 축복을 제가 누린 것입니다. 그 안에 올라타봤습니다. 우주선을 올라타봤습니다. 다섯 개의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사용도 있고 다양한 군사용도 있고 사진만 촬영하는 데가 있고 기후만 다루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올라탔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이것만 중요해요. 목사님, 동해 바다에 잠수함이 지나는 게 여기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보니까 잠수함이 몇 번 지나갔다는 게 미국 정부가 다 알고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캄캄한 밤에 어떻게 잠수함이 동해 바다 그 깊은 곳에 지나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공위성에서 잡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 거기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몇 천리 몇 마리 밖에서 인공위성이 다 보이고 자동차 넘버는 말할 것도 없고 숲 사이에 토끼 지나가는 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테니스 공, 북한의 김 씨가 치는 테니스 공이 나온대요. 여러분, 그때가 벌써 옛날인데도 그런데요. 나는 그걸 보고 깨닫기를, 아, 하나님은 온 지구를 온 인류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그때 내가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사람도 이 정도로 아는데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의 생각까지 깊은 내 마음에 내 영혼의 고민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어떤 배를 많이 가진 상선을 많이 가진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배가 지금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 그 많은 배 가운데 내 배가 어디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아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가대 찬양도 너무 감동적으로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 나에게 상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믿음이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수한 민족이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미국은 앵글로 색슨족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게르만족,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나라마다 우수한 족속들이 있고 지역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 에티오피아를 지배하는 한 부족이 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를 한 30년 넘게 봉사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좌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손에 손바닥에 빛나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불확실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예배도 믿음이 있어야 산 예배가 되고 찬송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나이가 어리면 뭐 이래 믿음도 어리냐? 저는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10대는 20살까지는 가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20대부터 30대까지는 온갖 질병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목회자로서 또 10년을 지났습니다. 40부터는 저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명일동의 시대를 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40년 이상을 43년을 명일동에서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도 우리 가정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집안이 예수를 믿고 큰 집도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는 걸 천하의 제일 인간 아닌 나쁜 사람으로 아예 쌍놈 중에 쌍놈으로 생각해서 때려도 자네는 쌍놈같이 때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나하고 관계를 끊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저주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요. 외동 아들이면서 가정에 늘 쫓겨나서 집 안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밥 먹다가도 쫓겨나고 늘 두들겨 맞아서 늘 형편은 가난에다가 이 매를 맞고 다니는 삶이 비참하지만은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거나 내가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 길로 집에 적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일절로 안 나는 거예요. 설날에 제사 지날 때는 항상 그 10년 넘게 항상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 추운 동지 섣달 설과 정월 대보름은 2월 초하루와 이 세 번은 큰 제사를 지냅니다.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대보름 제사 2월 초하루 섣달 설 이거는 아주 제사 중에 대제사입니다. 양반은 다 이 제사에 올인합니다. 방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오들오들 떨고 다리가 달달달달달 하지만은 한 번도 내가 안에 있는 분 부러워한 일도 없고 내가 믿음 버리고 안에 들어가야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안 먹었던 거예요. 믿음은 먹는 것이 있고 안 먹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 주일 인생으로 살아. 아무리 거리가 멀고 불편해도 그건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좋고 나쁜 거는 신경 쓰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출세하느냐 돈 버느냐 잘 되느냐 좋은 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냐 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길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같은 걸 우습게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라도 좋고 나는 말단 공무원이라도 좋고, 여러분 믿음 지키는 일에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다 구원했습니다. 항상 믿음의 길은 불편함이 따르지만 불편하다고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편하게 사는 길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믿음을 떠나서 느부갓네살 총리 벨사살 때 넘어오지 못합니다. 사람이 주는 권력은 오래 갈 수, 그 넘어 패스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은 사람이 박수가 두려워서, 여론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중요해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박수 받겠죠. 그러나 박수는 곧 떠납니다. 박수 부대는 박수에서 올린 사람 다 끌어내립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권력도 잠깐인 것은, 믿음이 없는 권력은 이 땅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떠난 행복, 믿음을 떠난 출세, 성공, 인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천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지구에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새벽별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교회 나오실 때도 뭐 설교 듣고 뭐 은혜 받고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면 설교 안 해도 은혜 됩니다. 성가대 없어도 은혜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믿음 하나 보시고 온 세계 위에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 오늘 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그 운동의 축구를 보면 지금 손흥민하고 지금 아시안 게임에 지금 60년 만인가 50년 만인가 처음 도전한대. 우리는 한 번도 1등을 못 해봤대. 이번에 이제 목표를 정한. 참 감사한 거는 손흥민, 이강인이, 황희찬이, 또 누구요? 김민재,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축구는 중요한 것이 공격과 수비입니다. 공격은 세 명이 앞에 있습니다. 둘 있는 곳도 있고요, 많아야 넷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명 가운데 8명이나 9명은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수비의 최고 선수가, 이 수비가 쉽지 않거든요. 막 몸으로 공격은 그냥 하면 되는데 수비는 6탄자로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김민재가 키도 1m 90이 넘고 몸무게도 어마, 그런데도 그렇게 빨리 뛰고 신비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좋은 선수들을 두셔서 이번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공격도 막여서 공격도 해야 되지만 믿음은 방어를 잘해야 돼요. 철저하게 야구, 축구가 다 기독교 성경에서 믿음에서 나온 게임이니까 방어를 잘해야 돼요. 다 성경 가지고 스포츠 문화, 스포츠 문화나 다른 문화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요. 축구는 그런 게 아니라 야구는 더 합니다. 야구는 공격은 한 명만 하고요, 방어를 9명이나가 다 방어합니다. 다 막아냅니다. 그 하나 공 치는 걸 다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막아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는 마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에 여러분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어두움의 세력과 늘 방어해야 됩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도 큰 교회 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 하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요셉이 총리 하려고 했습니까? 꿈도 안 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좋은 미인하고 결혼하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미인하고 결혼하려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저절로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왜?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제일 예쁜 사람 하나님이 골려주시는 큰 교회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많은 사람은 뭐 저보고 그래요. 명성교회가 큰 건 목이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이 부동산입니까? 목 좋게? 네. 말을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큰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노후, 여러분 노력한다고 노후가 되나요? 삼성 회장이 돈이 얼마나 많지만은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만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주님 안 지켜줍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평생 내가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디에 갈지라도 주일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군에 가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세게 얻어맞아도 아니, 맞으면 맞는 거지요. 믿음 지키는데 맞는 거야 축복이 되는 것이. 믿음 떠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 100배 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감옥에 헤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방어도 잘하시고 잘 지켜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사랑도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잘 참습니다. 인내의 경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유전자와 부지런함은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사이 좀 이건 내가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드리는데, 정치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그 국민주당 대표가 그 테러를 당했는데,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말하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테러를 당했으면 살아난 것만 해도 나라의 지도자 될 뿐이 그러면 위로해 주고 걱정해 주고 병문안도 해 주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그래 사는 거지. 아니, 내가 다쳤다 그럴지라도 나는 좋은 병원에 가려고 그러지. 본능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빨리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밑에 사람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왜 부산서 안 하고 서울 갔냐? 헬리콥터 왜 탔냐? 아니, 일반 사람들도 지방에 저희 영양에도 환자 헬리콥터로 다 실어 나르는데, 아니, 헬리콥터 한번 타는 게 뭐 그걸 가지고 말합니까? 나는 그건 안 맞다는 생각이에요. 정치도 게임인데
여러분, 스포츠도 게임으로 서로 잘하고 지고 이기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런 모습이어야지 거기서 막 넘어졌는데 또 짓밟고 서로 그러는 거는 정치가 좋은 게임으로 국민에게 이렇게 감동을 줘야 돼요. 사람이 칼로 맞았다는데 아이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게 참 좋지 않냐. 난 내 생각은 그래요. 그 다음에 요새 빽 때문에 이제 말이 많은데 아니, 대통령 부인이 빽 가졌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나라의 이 정치인들이 남자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와 경쟁을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국제적인 문제 좀 다루고 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좀 크게 놀지 않고 여자 핸드백 하나 든 거 가지고 나라가 온통 뜨고 그러면 여자가 앞으로 스타킹 뭐 신었냐 뭐 화장품 뭐 발랐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결혼하면서 집사람이 뭐 들고 다니는지 뭔 화장했는지 어디가 머리 했는지 그거는 안 봅니다. 예쁘면 됐지 뭐 때문에 그런 거. 예? 그거 왜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나라가 온통 그러면 핸드백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안 싸울 날이 없다고요. 아멘도 별로 안 하는가 본데 이게요. 남자가요, 남자끼리요, 사나이끼리 이렇게 해야지. 무슨 정치의 이 어려운 때에 한시가 급한 나라 문제를, 산적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대로를 가야 돼요.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지금 모두가 세계적인데 정치만 지금 아래로 떨어졌, 안방으로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결정을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믿음에 맞느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셔서도 저희 교회 성가대 모두 다 요청하는데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왜 자살했다 그러면 안 가잖아요. 나는 안 그랬어요. 내가 갈게. 우리 교회 성가대 보냈어요. 왜? 나라 국가 원수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니 가서 슬픈 일에는 가서 위로해 줘야 되지 않냐. 내가 결정해서 보냈어요. 성가대 가니까 얼마나 그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마지막 화장장도 같이 갈 수 없냐 그래가지고 아니 가겠다 갔어요. 끝까지 가해줬어요. 우리 총회에서는 나보고 말이 많았어요. 왜 그런 데까지 교회가 그런 거 교회는 축복하는 곳이고 위로하는 곳이야. 죄 종들은 위로해야 돼. 예?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난 전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종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싸움을 아무나 걸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몇 년 전에 저를 고발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교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나는 그분 한번 욕한 일도 없고 내가 다 이겼지만 그분이 막 경찰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되고 형을 받기 직전에 내가 다 건져냈어. 절대로 그러지 마라. 나는 교인이 나를 감옥에 보낼지언정 자기 교인을 목사가 고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 목자는 양을 위해서 끝까지. 자식은 부모를 고발할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 고발하면 안 돼. 이건 내 믿음의 철학이에요. 믿음의 철학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도 부모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 우리 교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데 40년 다니는 거 몸살이 나지 속상할 거 왜 없겠어요? 고발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럼 예. 원래 아멘도 안 하는데 전혀 아니 그리고 몇 사람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많고 많은 사람이 다 나 좋을 수 있어요? 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려우면 막 아니 겪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났는데 하나님 나 건지시는데 이거 살아나가지고 보복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 사회가 뭐가 되냐. 그래서 저는 교인을 위해서는 목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교인을 원한에 품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믿음, 믿음이 하나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고, 안 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역전 반전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모든 어려움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사회 앞에 여러분 사회가 메마르다해 메마른 마음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넓게 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새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이번에 뭐 에미상에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 드렸는데 한 번도 인기 영화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 팍 뜨는 영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창세기 영화가 있는데, 다윗의 물맷돌 영화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승리의 영화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봅니까? 한 번도 안 봐도 내 안에 항상 축복의 드라마가 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데, 내 안에 나야가라 폭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폭포를 안 봐도 항상 나는 폭포 같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날듯이, 나비가 춤을 추듯이 믿음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고 하늘을 날게 만들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언제나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되게 하고, 바벨론에서도 승리, 페르시아에서도 승리, 오늘날도 다니엘은 그 무덤이 살아있는 믿음의 무덤으로, 승리의 무덤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